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용되는 코드는 A 마이너, C 코드, 전체를 세어로 잡고 밑에서 세 번째 줄, 5번 줄, 4번 줄, F 코드, G 코드, E7 코드, 그다음에 E 마이너 코드. 이렇게 코드들이 사용되네요. 첫 부분을 보시면은 A 마이너를 지고 있습니다. A 마이너를 지고 음지는 5번 줄, 지교선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중지와 약지를 붙여서 2번 줄, 3번 줄을 치게 됩니다. 2번 줄, 3번 줄. 1번 줄, 2번 줄이 아니라 2번 줄, 3번 줄을 치고 지교선이 다시 4번 줄을 칩니다.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면은 5, 4, 2, 3, 4, 2, 3, 4, 2, 3, 4. 2, 3이라는 건 2번 줄, 3번 줄을 같이 친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반주를 해주는 전주입니다. 전주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디부터는 그댄 봄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슬로우 고곡이기 때문에 5, 3, 2, 3, 1, 3, 2, 3, 5, 3, 2, 3, 1, 3, 2, 3 기본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C가 나오고 이제 F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 마지막에 C, 두 번째 줄첫 번째는 F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C에서 F 갈 때는 마지막 지켜손 칠 때는 손을 떼야 됩니다. 떼고 손이 내려가서 지켜손이 잡자마자 6분 전을 쿵 쳐야 되죠. 5, 3, 2, 3, 1, 3, 2, 떼고 6. 이 6을 놓치면 안 되죠. 6을 치고 나서 2번 손이 들어가면서 3번 줄을 치면 됩니다. 사실 아르페지모 할 때는 이두 개만 잡아도 사실 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들어가면 좋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초급을 할때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보면은 5, 3, 2, 3, 1, 3, 2,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것만 극복되면은 반주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세 번째 줄두 마디만 하고 첫 번째 줄 이제 가사가 들어가는 부분 세 번째 마디죠. 다시 올라가네요. 세 번째 줄 왔을 때는 첫째 한 마디만 하고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서 반만 치고 스트로크가 들어갑니다. 반만 친다라는 것은 5, 3, 1, 2, 3을 의미하죠. 두 박자죠. 5, 3, 1, 2, 3. 그 다음 반은 스트로크입니다. 잔, 잔, 잔. 스트로크가 천천히 가는 곡은 잔, 잔, 자그, 잔, 잔, 자그.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이 한 박이고, 잔, 자그 한 박. 또 잔, 잔, 자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박을 그렇게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사가 좀 적은 부분에서는 한 번씩 변형을 넣는 거죠. 잔잔잔 자그자잔. 이게 이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가 좀 적고 너무 단조롭다 싶을 때한 번씩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에 다시 이제 아르페지오로 바뀝니다. 자, 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제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맨 마지막부터 간주가 들어가는데 간주를 하실 분들은 이제 A 마이너를 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반주를 넣어주면 이제 반주를 하실 분은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를 할 사람은 멜로디를 쳐야 됩니다. 역시 다음 시간 내용들에서 간주하는 방법들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마지막 줄 가서 저기 이제 세 번째 마디 마지막이네요. 달 전요가 있습니다. A 마이너 치고 달 전요가 어디 있냐면은 6페이지 맨 위에 줄 이제 그댄 봄비를 하고 하는 이 1절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그댄 봄비를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한 마디만 합니다. 요 하면서 바로 한마디를 건너뛰어서 2절을 했을 때처럼 바로 건너뛰어서 스트로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을 때 첫 번째 줄에 두 마디만 하죠. 두 마디만 하고 이제 건너뛵니다. 세 번째 줄에 마지막 마디죠. 세 번째 줄에 마지막 마디 요자에 제가 A 마디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끝까지 가면 되겠습니다.